매콤한 떡볶이가 지금 골고루 붙고 있어요. 예.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또 떡볶이. 요즘 왜 이렇게 떡볶이가 맛있죠? 애들도 좋아하지만, 저 떡볶이 겁나 좋아하다 보니까, 지금 계속 떡볶이를 하게 되네요. 근데 지난주에도 많이 했는데도, 금세 점심 되기 전에 다 사라졌어요.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떡볶이를 했는데, 떡볶이 이제 재료가, 구운 달걀, 그다음에 수상, 꼬리만, 그다음에 고추, 그다음에 어묵, 고구마 이렇게 한번 넣어서 한번 맛있게 한번 해보려고요. 또 영양가 있게 수상하고 고추. 안 매운 고추예요. 호박고추 색깔이 좀 이쁘고. 그리고 또 고추를 또 이렇게 하면 안 먹으니까 안 하면 이렇게 해서 고구마 지난주에 고구마 넣었더니 너무 맛있다고 우리 아들이 계속 그래가지고 고구마는 이번에는 구운 고구마 아니고 이제 찐 고구마 고구마는 한번 넣어도 형체는 아마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. 거짓 떡볶이가 익은 다음에 제가 이거 넣기 때문에 고구마가 흐트러지거나 그래서 그 껍질을 이째로 넣었거든요. 껍질이 있으면 좀더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. 오늘은 수삼이 좀 뿌리가 좀 들어서 영양가가 조금 더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다음에 계란은 이제 거의 먹기 전에 넣어야지. 안 그러면 다 떠서 뭐 우유에 얹어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계란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. 간을 한번 보려고요. 와, 수산 뿌리가 좀 들어갔다고. 산냄새가 좀 나는데요. 좋네요. 좀 길어서 맛이 좀더 들고 간이 좀더 배이죠. 이렇게 한 다음에. 여러분들도 아침에 한번 재료 있으면 있는 거다 털어 넣어가지고 떡볶이 한번 맛있게 해서 드세요. 저 이제 막 침이 고여서 이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아침 일요일이나 이런 날은 분식으로 먹고 싶지 않아요? 여러분도 한번 맛있는 분식 한번 같이 아침 식사 해보시기 바랍니다.